세계관이 또 앞으로 꿈을 하게 아니 아니 아빠 우리는 진학구 진학구 엄청 맛있어가지고 맛있어요. 빨판했어요 그걸 아지. 그 기술 전문 기술이다 그제. 전문 기술 직종이라 그렇죠. 위험한. 제일 힘들어. 어디서? 예. 알았다. 할매들이 그러면 뭐 그런 뭐 그러니까네 뭐 자기가 그렇게 하신 말씀을 해맹티집에서 가왔어 그래 처음을 때 먹고 샀다 나가 또 할매가 뭘 좀 많이 먹으면은 저 할매는 많이 먹고 샀어 저 할매는 많이 먹다 연락들에 그걸 샀다 그걸 사 들었어 들었어 한 번 나 사 빨리 들어가시죠. 남자 기준. 뭐야, 한 잔 먹든가. 한 잔 먹으면 안 되지. 너무 놀라가지고. 여기 있어요. 갖다 바쳐줘. 갖다 바쳐줘. 내가 얼마나 그 보기 또 미안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는 재미로 하나씩 그걸 전 농사잖아. 미안해가지고 아니 그거는 그냥 가져가세요. 나 미안해. 여기 있어. 받아주겠다. 아니 말하는 게 그런 나요. 창호. 아 창호. 창호가 왜냐하면 지금 산소 옆에 우리 막내가 있어. 내가 내면 그렇지 뭐 나 이거 뭐 낫다 싶어가지고. 내면은 아니지. 내면 아니야? 아니 그건 우리 바둑에 지금 아는데 풀도 싹 내려고 이랬는데. 강원으로 보여. 내가 알고. 그래서 옷으로 고살 받을 때부터 먼저 갔대거든 내가. 근데 너는 안 피긴다 이거. 잘라보면. 그래도 안 끊으면 못 쓴대. 그냥 내 동영상 막. 손이 갔잖아. 나비가 있다. 무슨 암이 되고 무슨 딱이 나왔잖아. 부드럽지 그냥. 그거 가서 내가 고살을 그린 거 맞춰놨다. 다리 가서 작고 하나 써? 거기 가서. 그 식당하는 사람을 저희와 왔는 사람이 안타타서 하는 아, 손짓도 알아서. 그 일꾼을 여기 한 개, 직원을 여덟 개 놓고 안산장사 한다구나. 그렇게 알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발로 내려오세요. 아니, 언니는 이제 눈에 딱 보이니까. 아, 열 보니까 내려와 딱 끊었겠는데. 오빠는 안 빚어. 우리도 안 빚나 말든 안 빚어. 못 찾는다. 모른다, 못 찾는다. 이게 빛이 나는 잘 안 보인다. 아, 또 그런가. 빛이 잘 봐요. 잘 보여. 잘 보인다. 아, 해 뜰 때 딱 잘 보여. 거기 햇볕에 잘 안 보이는 거 뭐, 송이. 송이 벗어. 송이 하루 쉬시네. 그러고 잘하는 사람 있어. 이게 잘했거든. 그러고, 아유, 친구들하고 숙회로 가도 숙을 치는 게 빨보대 있어서 같이 안 갔는데, 난 숙회로 나물캐러 갔는데 같이 안 갔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하루 사사. 아야치는 모여서 캐는데, 이 둘이는 맨날 못 캐죠. 몇 시간 동안 시간 지켜내는 거야. 그리고 나 다니면 알기만 빨먹어. 맞으면 너무 웃기고 산에는 이제 관계.
그거 100%도 아니고 이랬고 생각하는 갔는데. 근데 무슨 말인지 그래 가지고 풍자이다 보면 아예 안 사고 그래. 아, 올해는 대충 풍자이다 보면 마을 밭에 사겠지. 이게 농민들은 모르겠다. 풍자이 그 정보를 알 수 없지. 자들은 정보를 또 이게 알고 그러면 올해 그 마늘이 그게 되는데 농업 정책도 농민이 사는 게 소비자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그게 있어서 가격이 비싸다 이러면은 막 100% 비싸다 가격 안정해서 시장 가격 그러니까 오빠만 야단 맞는 거야. 비싼 돈 많이 받아 죽이는 게 아니고. 보장을 해주면 사람들이 하고 이게 좀 바람스러 맞춰가면 농민이 이렇게 잡사가지고. 농부 이거 이렇게 말이야. 전체 이거를 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야, 저 전체 탑 댄싱 같은 걸로 와 있었어. 수가 걸려있거든, 맞아. 아유, 할매가 니를 어쩌나 얼굴 이만해갖고만. 그 목사가 얼굴이 요만해갖다고 만들어. 서민 갑부고 말로 해주는 거상. 그래, 하니까 이제 200원 되는 거지. 아버지 사면 다 망했어요. 그래. 그래, 지옥 인근 살면서 잠시 가면. 김서방 가도 김서방 입이 짧잖아. 김서방 아무 때 밥을 잘 안 먹잖아. 그러면 좀 그러면 이제 명자하고 이제 김서방 왔다고 이제 그래 그때가 차려. 그럼 그 밥을 들었다 이거. 우리 집안에서 또 더럽기로 들어. 안 들었다 이거. 옛날에는 우리 고모가 저기 살았다 이거. 이제 충무집 고모집에 그렇게 놀러 가거든. 그때 들었는지 몰랐어. 그 검은 소치나를 씻어 그냥. 그런 밥을 하면 해먹고 나면 그런 밥을 한 시간도 솥을 씻어가고 아예. 시들어야 돼. 사도 면은 뭐 친구들과 부끄러울 정도로 밥 너무 그게 너무 그대로. 그래도 우리는 안 씻는 언니가 주언니가 카메라 솥도 안 씻어. 그래고 밥을 해줘야지. 네가 처음에 이제 한명 양수 내가 매일 하다가 저런 꾸지고 무궁무진 거다니안받아이안 맞아. 잠시 와서 방송만 지내서 아니, 나 왔어. 이제 풀이 질 때까지 가면.
그다음에 밭을 매었어. 두 번 겨울 매고 있다 보니까 아들 친구를 매고 있는 거야. 우리 그거 지금 수염이 있잖아. 그거 학교 찍으면 뭐 그렇지 못해. 우리 우리 그 학교 갈 때 되면 이 보리향에 따고 옆에 있는 양 여기 딱 키면 너무 올라온다 여기까지. 그렇죠. 되는 모양이 돼서 며느리도 땄나? 응. 그래, 땄네요. 맨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일단 나중에는 다 경기까지 하다가 팔굽혀 하다가 이제 뭐 건강이 좋아진다. 근데 지금 밀 보리 조그마한 걸 많이 뒀어요. 보리 타자 그게 제일 힘들어요. 옛날에 농년만에 제일 이제 친정엄마가 그걸 모르고 가는 게 좀 미안하고 친정엄마 돌아가시다네. 좀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그러셨더라고요. 조엄마 아직 기도를 그리 많이 했다. 아, 돌아가셨어. 그럼 몇 개월 돌아가셨다고 그래 오늘 그래 하더라고요. 그 자기님은 그 몇 개월 하나 모르고 있는 몇 년 계셔야 되겠네. 몇 년 계셔야 되겠네 강주에. 뭐 그렇진 않고 10년 있다가 애기 상 봤어 뭐. 그럼 내년에 그리로 안 가나? 내년에는 거기서 한번 하지. 내일 내년에 거기에 재직회가 있어야 가는 게. 명예직이에요?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하는 거.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고 큰 거라니까. 어느 곳이든지. 처리해서 이거 내년 부사례지. 3년 만에 돌아오는 거 아이가? 그리고 이제 3년 후에는 저 특거리 같이 뵙다면 사실 되죠. 그 이제 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80원짜리 쓰잖아요. 농업용으로 사는 집안이었잖아. 책을 어디서? 이게 농업용 하는 건 여기서 정부에서 보태주는 겁니다. 한전주 갖고 있어야 돼. 한전주를 뭐 이렇게 10년 전에 팔았네. 그때 60만 원 받고 팔았어. 그때 최고로 소가 되거든. 그걸 팔아야 내 차를 샀어. 근데 지금 얼마나 되면 30명, 20명만 살고 있는데. 그래, 거의 이제 21조나 안주가 갖고 있거든. 그래서 팔아야 되니. 근데 지금 똥값이라. 근데 나는 아이 팔아가지고 돈 넣고 차로 사야 되지 싶어서. 그래서 내가 여러 집 모아가지고 한 50조가 있었거든. 그럼 돈이 오려고. 공사 끈을 사면. 산라품에는 기업들 끈 사이 안전해. 차가 앞으로 다 전기차로 바뀔 거니까. 네, 전기차에다가 파이브G로 놔두러 갈 수 있어. 600만 원이면 뭐든 지원하면 우선 1인도 깡내에 넣었는데 내는 사람이고 계속 연구원을 연구하면서 내가 그때 수소차로 다 바뀐다. 교무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드론 택시가 지금 곧 나오기로 했거든요. 드론 택시. 어제 방송에 나왔어요. 네, 그 택시를 사면 김포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그 드론 택시를 타고 서울에 뭐 볼리보로 뭐 지금은 유튜브 나오면 처음 나오면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렇지. 그거는 또 아직까지는 그 우리나라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그 지역범이 지금 미국 내가 벌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먹이 살리고 들어오는 경우 질문하시는지 들어가지 못하냐. 지금 사람 타게 만들기라 그런 게 지금은 아직 안 돼 정말. 그래야 그러시는 거야. 하여튼 그게 농약 치는 거 봐보면 좋아요. 발전이 많이 되는 거지. 무게가 나가거든. 해들잖아.
이런 거 하려 그러면 이 사람 이런 거 하는 것도 지금 돈이 얼마나 많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그 원자를 기용이 많이 되는 거. 이거 갖고 치우고 봐야 이거 갖고 원자를 만드는 것이 시도이 됐는데 원자를 있는 걸 해체해야 되니까. 예, 해체하는 게 있지만 나온 거. 그 회사가 있는 거. 그거 때문에 그래서 다 투자해서 했나?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게 다른 집보다 우리를 참 잘한다고 부러워해. 우리 형제에게 하는 거를 부러워한다니까. 다른 집에는 뭐 우리는 사촌끼리 다 잘 지내는 거야. 진짜로. 그 소리를 안 했는데 엄마 성공하지 싫어. 울고 싶은 분 있으면 이거 뭘그라고 이야기하냐고. 아니야, 그거는 너가 더 해야 돼. 정모. 네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거 아니고 네가 더 해야 돼. 정말 부러워한다니까. 올해는 안 올해 해서 진주 아주아주면 연세 많아도 올해 해도 좀 가야 돼. 이건 안 하면 되죠. 그게 진정도 그렇지. 네, 몇 번 안 하고. 그러니까 네, 그게 우리도 진정해 이러더라. 남들이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가 이리 한다 하는 거를 벌써 알잖아 다들. 그렇게 반시 반장은 하나씩다. 그를 잡으시고 전부 다 같은 신앙이라서 다른 집은 같은 신앙이 잘 없잖아. 아무리 가도 모르겠다. 저기 올라 안 가거나. 야? 저기 내 잔치한 집이 안 올라가. 이 지금 와서 어디서 사고 와피고 내나 그래 되는 기라. 내나 그런 기라 한번 예. 맞아. 그런 기라 하지 마서. 그래도 그런 기라. 그 내가 전화상으로 다 통하고 있는 게는 고만. 오야지가 한번 가봐. 아, 오야지가 그 전화상으로 다 연결 다 돼야 되니까. 오빠가 타는 것 같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정신만 나면 그러면 우자에도 야비에서 고구마 게 있는데 아유 괜찮다. 이 안에 고구마 게 있는데 내일 한시에 식인데 네. 밥을 먹고 합니다. 12시 반부터 바쁜데요. 아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면 왜냐면 식사 밥 배우고 부부가 먼저 가시고 식사하고 들어가도 돼. 그 식사를 몇 시부터? 12시 반부터. 아 그래 밥은 되겠다. 그러면 12시부터 여기 이 집에서 네 능이백숙을 주실 거예요 아침은. 그래 그러니까 아침 먹고 네. 가는데 점심을 식장 낮추고 먹으려고 하면 2시인데 아니 12시 반부터니까 12시 반부터니까 12시 한 10분이나 돼가 가갖고 줄로 딱 서가 있다고 막 12시 한 12시 반에 드시면 저. 20분이나 되면 그 뭐 부피에 들어가면 돼. 아니 12시 되면 밥 뒤에 밥 뒤에 12시 그래 맞어 뒤에 그 식군 다 먹고 식군 딱 받아갖고 아 일구여 왜냐면 그래나 이것 때문에 일구여 이 아홉시가 참참아 구역별 그러면은 내가 아침에 TV 보고 그냥 그러면 만약에 내일 아침에는 6시에 평화방송 TV로 시청합시다. 6시에 평화방송. 자기 텔레비 보면 내일 아침에 6시에 평화방송 미사 마치고요. 밥은요 실명 명성치 하고요. 밥은요 8시에 여기 오면 돼요. 8시면 되겠나? 나는 뭐 아니 다 그러나 대우기만 하면 돼. 8시 되겠다. 8시는 해야 8시면 한나절이다 이제. 좋아하는 사람 있겠다. 그럼 보고 집에 내려가서 자기 집에 6시에. 아니 또 좋아할 사람 몇 사람 있구만. 좋아할 사람 몇 사람 있구만. 맞아. 좋아할 사람 몇 사람 있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소. 아니라는 그랬는데. 5월 때 추기로 천남 이사할 때 맹동 성당에 교황님이 감기가 들어 콩으로 쭉쭉 마시고. 교황님 아이고 염수부정 추기경님 너무 죽을 매 땡겨가지고 콩으로 다 버렸다. 콩으로 쭉쭉 보내 신부님이 신부님 손소리가 딱 끌어갖고 나 설부터 그런 그 바티칸 성당에서 교황님 진행에 미사받는 천남 이사 그때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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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너무 좀 많이 봐. 우산 잘 치기에 가있어. 그래, 떡은 해맹기 떡이다. 하모. 아니, 저기, 내진아 지금 가버렸어요? 아, 그럼 내진아 좀 돌아. 내진아 좀 돌아. 아, 그래. 아, 그럼 저거 있잖아. 아니, 수고했다.